드디어 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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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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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2주 만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되어 버렸네요. 오랜만에 라방. 이게 오늘 이게 매주 라방을 하다가 제가 이제 새해여가지고 하루 이제 휴방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라이브 방송을 하루 쉬었는데 하니까 이게 또 2주 만이 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오랜만으로 느껴집니다. 하이하이, 2주를 기다리게 한 남자. 여러분, 새해 잘 보내셨나요? 너무 보고 싶었다고요. 그니까요. 또 이게 너무 매주 이렇게 보다가 또한 주가 또 뛰어지니까 굉장히 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엄청 기다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쉴 때도 있어야죠, 여러분. 새해는 그래서 잘 보내셨나요? 와, 진짜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계획표 인셋에 올린 거잘 작성했습니다. 저 이제 뭐, 또이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한번 계획을 세워봤는데, 1년 만에 보다니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1년 만입니다. 청명맨 잘 지냈나요? 진짜 기다렸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좀 조금 평소보다 많이 보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냉 알차게 보내서 청명님도 잘 보내셨나요? 이게 원래 약간 연말 연초 해가지고선 조금 뭔가 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렇게 조금 그런 곳에 이제 뭔가 참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또한 주가 가고 또 이러긴 합니다. 24년 됐으니 1년 기다렸다고 할래요. 그니까요. 1년 만에 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계획표 우리도 작성해요? 조금 뭐 그런 거 작성해서 이렇게 조금 좀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써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는 그것도 그거고, 이제 그게 작년에 어떻게 보냈는지 이거를 조금 갈무리할 수 있는 표였어가지고 저는 좀 그런 차원에서 조금 많이 작성을 했고요. 올해 계획은 구체적으로는 아직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는 안 짰고 그냥 한요 정도 해야지 머릿속에 담아두는 정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진짜 감기인가요? 아니요, 감기 아닙니다. 지금 바깥에서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외출 후에 지금 기가라 지금 약간 오늘 그래도 날씨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는 아닌데 조금 코 훌쩍이면서 들어왔습니다. 찬바람 맞아서.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새해가 좀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나요? 오늘은 제저 친한 친구가 오늘 또 무슨 또 이렇게 좀 공연 같은 거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또 초대받아서 갔다 왔습니다. 내일도 춥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청명맨 기다린 2주 너무 길다고. 와, 네. 그러니까요. 제가 보통 이렇게 2주 쉬진 않는데 보통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 못하면 월요일 날 하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하거나 하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늦게 끼게 돼서 죄송합니다. 따뜻한 거 드세요. 감기 걸리면 안 돼. 아, 감기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요즘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 많던데, 저는 좀 빨리 왔다 가가지고, 조금 뭐, 옮거나 이러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새해 첫 계획이 처음에 나온 곡이었는데, 혹시 계획 수정 가능하다면은 제가 지금 둘째 주인가요? 라방 보는 걸로 수정을 혹시 할수 있습니까? 네, 나이 먹고 만났다. 우리 한살또 먹고 만났잖아요. 청명주 한 번에 다 드셨나요? 청명주 한 번에 다 먹었습니다. 맛있던데요? 다행이다. 엄청 그리웠습니다. 키키키키키. 청명주 제가 뭐 술을 권해서는 안 되지만 그게 선물 받은 거였는데 그거 이제 먹었거든요. 그때 뭐뭐그 성시경님 그 TV에서 하는 거 그거 보면서 먹었거든요. 뭐 그때 먹는다 했잖아요. 라방 끝나고 그게 지금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라방? 그거 하고 지금 라방이 처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아술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봐야 돼. 아 그러면 술안 좋아한다면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은 지금 별로 술을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지인들이 다들 맛있대요. 맞다고요. 한 번에. 왜 이렇게 급발진 하세요? 약간 제가 한 번씩 급발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이긴 하네. 그러니까 청명주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키려고 했는데, 아, 먹고 자꾸 틈이 안 났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막 이런저런 막 계속 그런 게 있어가지고. 방금 너무 이빨 너무 많이 보였는데, 이빨이요? 이빨, 제가 나름 가지런해져서 요즘 좀 자신 있습니다. 그래갖고, 아, 청명주 얘기했었죠. 청명주, 저는 뭐 맛있었어요. 저는 조금 뭐랄까요. 제가 이제 뭐, 막 술을 즐겨 하진 않는데, 월요일에. 즐겨 하진 않는데, 조금 그렇게 한 잔씩? 이렇게 뭔가, 뭐 그런 뭔가 기분 내려고 먹는 건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걸 제가 선물을 받은 거여가지고 또 언젠가 먹어야지 하다가 계속 손이 안 가다가 그걸 이제 먹은 건데 약간 맛있어요. 약간 그뭐 약간 좀 농도가 짙다고 해야 되나? 점도가 짙다 해야 되나? 약간 그래 바디감이 있다 하나요? 바디감이 있어요. 처음처럼보다 도수 높대. 그렇군요. 한 잔씩 먹는데 한 병을 다 드셨겠다. 아,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라방 오래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동안 이제 와인에 빠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라방 하기 전이긴 한데, 그때쯤 해갖고 이제 뭐 얘기를 이전에 몇번 했었을 것 같은데, 와인에 제가 한동안 빠져있던 때가 있어요. 한 20대 후반 정도? 20대 후반? 막 그럴 때쯤에 와인에 빠져가지고, 그때 이제 와인을 먹는데, 여러분, 와인은 하루 그 병을 오픈을 하고 나서, 오픈을 하고 나서 와인 냉장고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작게 이런 6군가 8구짜리를 그것도 이제 친구가 선물해줘가지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와인에 한창 꽂혀갖고 먹었었는데 그때 이제 와인은 오픈을 한 병을 하면은 그 다음날 되면은 그 와인에 그 와인 그러니까 와인이 그 병마다 와인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와인의 종류가 되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맛이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하나 달라가지고 그게 매력인 건데 그걸 따고 제대로 그러니까 이 뭐야 산화라고 할까요? 이 산소랑 와인이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가지고 있는 각각의 고유의 맛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와인 교수님.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와인 강좌는 아니고요. 제가 아직 얘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하나하나 다 매력이 있는데, 그거를 한 병을 이제 따놓고, 만약에 그걸 남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본질을 잃어버려 버리고, 완전 맛없는 맛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와인을 혹시나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공감하실 건데 제 지금 와인을 잘 먹, 저 지금 와인 안 먹어요. 근데 공감하실 건데 이게 어쨌든 와인이라는 게 되게 비싸고 일단 저렴한 게 있는 방면에 굉장히 뭐 고급지고 비싼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한 병을 까면은 그걸 다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되게 부담감이 있어요. 예, 따면 다 마셔야 하는 거야. Right, 바로 그겁니다. 저 와인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와인 드셨어요? 와인 안 먹었는데요. 과일주 빨리 취해, 맞아요. 숨쉬자 민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뭔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별로 궁금하진 않으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게 뭔가 저는 그거, 뭔가 그때 조금 습관 때문에 뭔가 술을 남기질 않습니다. 술을 남기지 않아요.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그거를 다 먹거나 비워요. 그러니까 그냥 버려요. 와인을 다 먹거나 버려요. 아, 와인이 아니라 술을. 오케이, 술 안 남기다, 메모. 눈에 광기가 비쳐요. 오, 래퍼. 오, 광기 멈춰. 아, 네, 다시 한 번. 네, 돌아왔습니다. 술은 뱃속에 남기는 걸로. 술은 남기는 거 아니랬어요. 습관이 술한병다 먹는 거죠. 그래서 한 병을 다 먹는다기보단 먹거나, 그러니까 먹을 수 있으면 그냥 그한 병을 다 먹고, 만약 못 먹겠으면 그냥 버립니다. 이렇게 만약에 집이라고 하면은 먹고 이렇게 치우면서 그냥 그거를 꿀꿀꿀꿀꿀 해서 다 버려요. 근데 버릴 때도 많아요. 술을 다 먹는다는 거지? 아닙니다. 이게 어쨌든 그래서 와인 같은 경우는 싹 돌아왔어. 청명맨 진정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맛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린다고요. 네,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 한 병을 다 먹고 아니면은 이건 어차피 못 먹는 거다 하고선 버려요. 버리는 건좀 아까워요.
와인 얘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진지한데요? 아니, 술안 즐기는 사람 맞냐고. 술안 즐겨요. 술안 즐기는데, 교생쌤 같아요. 버리지 않을래. 다 마셔버려. 소주는 냉장고 청소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아무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청량주도, 그래서 그냥 뭐, 당연히, 이제 뭔가 다 먹지 않았으면 버렸을 건데, 다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거는. 먹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다 먹었습니다. 다음 주 TMI 해주세요. 약간, 주제 전환을 원하시는구나. 메모해놓고 기억에 술조차 먹장이다. 그래서 다 먹어버렸다. 네, 이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와인을 좋아했던 얘기를 한 겁니다. 와인은 뱃속에 뭘.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게 어쨌든 조금 그 와인이라는 술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맛있어요. 맞아요. 와, 다음날 머리 깨질 것 같은데. 와인이란 술이 되게 맛있어서 잘 모르고 처음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먹으면, 이게 뭔가 내가 하는 그런 주류랑은 굉장히 다르게 맛있고 뭔가 잘 넘어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뭔가 먹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딱눈 떴는데, 이렇게 하고, 모닝하고 살짝 굴고 이렇게 일어나면은 머리에 진짜 벼락 맞은 것처럼 두통이 옵니다. 맞아요. 와인 맛있는데 다음날 숙취 쩔어. 맞아요. 숙취가 엄청 쩔어요. 와인 스파클링 하니트만 맛있는 것 같아요. 홀짝 마시다가 훅 가잖아요. 그니까요. 홀짝 마시다가 그것도 그렇고, 이게 그 담금주라서 그런가? 아무튼 숙취가 엄청 심합니다. 근데 제가 좀 숙취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했을 거예요. 제가 숙취가 많아갖고 술을 잘안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문제 아니라 와인도 그래서 안 먹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뭔가 이런 조금 돈을, 이 값을 치르고 고통을 사는 느낌이라는, 뭐 약간 그런 좀 회의가 될 때가 있어갖고, 그때부터 이제 술을 이제 잘안 먹는데, 한국 인삼 와인이 맛있다. 저못 먹어봤어요. 크리스마스에 와인 먹었다 다음에 머리 깨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막걸리에 빠졌습니다. 막걸리도 이제 그게 되게 두통이 있는 술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술버릇이 뭐였죠? 저는 이런 좀 사석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모인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렇게 뭔가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닌데, 이제 조금 좀 재밌게 이렇게 또 이렇게 한두 잔 먹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조금 얘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이게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렇게 텍스트로 보내주시고, 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말수가 많아져요. 말수가 많아져요. 말수 적으시구나. 전혀 몰랐네.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저는 이 라이브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하니까요. 수도 없이 그런데, 사실 사석에서는 뭔가 그냥 뭐 이렇게 두 명이거나 이러면은 둘이 대화를 하니까 뭐좀 그런 경우는 좀 제외하긴 하는데, 사실 뭔가 이렇게 조금 사람들 뭐 이렇게 한 여러 명 모이면 별로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싱크대 밑에서 또 주무시나요? 아니요, 이제 그러시나. 그 싱크대 그거 10년 됐습니다. 약간 라방에서 사천 수다맨 느낌이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밖에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눈이 공허해지지 않으시나요? 그것도 맞아요. 아무튼 좀 약간 말이 좀 많아집니다. 꼬치에서 꼬치 빼면 막 화내지 않으시나요? 그것도 맞아요. 싱크대 밑에서 자는 민주님은 여러분들, 그거는 10년 전 민주라 지금의 민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렴히 말해줘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러분들은 또 이제 제가 늘 이렇게 뭔가 수다스럽게 얘기를 하는, 뭔가 이 화면 속에 이제 이 화면에 제가 굉장히 익숙하겠지만, 제가 그래도 한 네다섯 명 모이면 저는 이제 거의 듣는 편이고 말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싱크대 밑에서 왜 자세요? 잠이? 그게 뭐냐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제가 연습생 때인가요? 그때 해가지고, 뭐 약간 단합처럼 해가지고서는, 그때 이제 다 성인이에요, 여러분. 다 성인인데, 아무튼 그때 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그 연습생 친구들끼리 이제, 약간 단합으로 이렇게
이렇게 먹었나? 그것조차 사실 제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아니면 먹을 일 없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싱크대 앞에서 이렇게 조금 거기 근데 숙소였어요. 숙소 되게 좁았어요. 숙소가 좁았는데 숙소에 좁아서 이렇게 모여 있을 곳이 없어요. 모여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리빙룸이 없어요. 리빙룸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약간 리빙룸처럼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제 침대에 모여서 얘기하거나 이런 건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다 약간 이렇게 옆에 듣다가 그러다 잠든 겁니다. 그날 술 얼마나 마셨는데요? 그때요? 뭐 기억 안 나니까 진짜 여러분 이제 진짜 10년이 돼버려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연습하고 이러니까 연습실에서 퇴근하고 이러면 이미 굉장히 늦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또뭐 거기서 조금 더 시간 보내면 엄청 늦어지고 이랬던 걸로 아는데. 군대 사진 풀어줘. 밤톨 청명 풀어줘. 군대 사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닥이 따뜻했나? 바닥이 따뜻했던 건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10년 전이지만. 주량이 얼마야? 소주 한한병반 먹는데 요즘 그거 잘안 먹습니다. 만약에 이제 약속 있거나 이래도 한반 병? 요 정도만 먹으려고 해요. 왜냐면 너무 그 다음날 힘들어요. 난또 싱크대에 대자로 누워서 잔 자식 사진인 걸. 대자로 이렇게 눕지 않았고 약간 이렇게 새우장 자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 사진이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게 근데 별로 재밌는 사진도 아니거든. 괜히 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굉장히 새우장 자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음주 방송해줘. 여러분들은 제가 술 마시는 게 좋나요? 그러니까 뭐 맥주 한캔 정도 먹을 거예요. 근데 맥주는 약간 이런 좀 생리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라방 때는 좀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별 얘기 다 해. 그냥 다 청명의 모습이 궁금한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그럼 음주 라방을 한번 해볼까요? 주무를 신년에 해요. 회식하자. 귀엽겠다. 너무 재밌지. 음주 방송해주라. 우리 같이 맥주.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제 음주라방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술 마시면 울지 않을까 기대감이. 울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청명주 준비할 거예요. 우리도 맥주가. 한국의 소주도 맛있다. 일단은 저는 맥주는 약간 이 생리현상 때문에 맥주는 선택을 안 할게요, 여러분. 안주 뭐 먹을 거야? 안주 뭐 먹을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 살게요. 그럼 팝콘 준비할게요. 네, 좋아요. 주종은 뭘로 준비할까요? 청명주고 먹으면 너무 많아요. 청명주 너무 많고. 또 일요일이면 또 이제, 우리 다들 또 월요일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인스스에 주종 올려줄게. 혹시 여기 근데 10대 계신 거 아니죠? 안주랑 술다 정해주세요. 와인 가요. 와인도 좋죠. 아, 나 와인도. 아, 그래서. 청명주 먹으려면 토요일에 라방 해야 해. 약간 현실적인 스타일. 10대는, 저 마음만은 10대긴 한데. 저도 마음만은 10대입니다. 미리 이야기해줘. 오, 여러분. 마야가 아니라 뭐야.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친구 만나러 갈때그 선물로 이제 뭔가 끝나고 나서 뭔가 이렇게 좀 축배처럼 거기 이제 뭔가 이렇게 회사분들 하시라고 약간 그 선물로 와인 제가 좋아하는 와인 있어요. 예전에 요즘은 안 먹는데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주고 왔습니다. 왜 얘기를 하다 말아? 왜냐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하루 쉬어, 한주 쉬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지금 화제가 자꾸 바뀌어가지고 그게 이름이 뭐예요? 오 그랬구나. 와인 선물했어요. 네 와인 선물했어요. 뭔데 알려줘. 이름은 정확히 몰라요. 이름은 정확히 모르고 그 표지를 알아요. 제가 다음번에 보고 이름 알려드릴게요. 이름을 정확히 모르고 표지를 알아요. 다음 주 라면 뭐 마실지 꼭 알려줘요. 꼭 똑같은 거 준비하게.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뭐, 그냥 조금 심플한 거여도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신 거야? 아, 표지 보고. 앞뒤에 궁금증과 궁금증 해결이 다 있어. 스파클링 좋아해. 냉. 꼼파뇽? 꼼파뇽은 뭐죠? 에잇? 그 친구분한테 물어봐요.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알아서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준비해온 라방 주제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또 이제 어쨌든 새해 인사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토크입니다. 인스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명주가 대통령상 받은 술이래요. 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또 이제 모르는 주종이다 보니까 조금 경계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맞아. 나 이것도 그럼 말해줘요.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은,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좀 책을 찾아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집에 이게 있어. 이게 있어요. 왜 이렇게 주제가 삼천리야? 이게 있습니다. 주제가 삼천리가 아니고 주제가 한 가지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있어서 갑자기 이게 있던 게 생각났어. 저도 이번 주에 책 정리하는데 부자 되는 방법 사놓고 한 번도 안 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책이라는 거는 내가 언제든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책 많이 안 읽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그게 언젠가 읽고 싶을 때가 오더라고. 한 뭐 10년 뒤가 되더라도. 와인에 진짜 진심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와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선물한 이 와인 이름은 모르는 코미디야. 와인에 미쳐봐. 아, 라면 마신 때군요. 줄 그어놓은 거 보여요. 줄 그어놓은 거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바로 멜롯이라는 건데, 그걸 조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지금 눈빛 보면 지금도 와인에 진심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와인 먹은 지 한참 된 것 같은데요? 잘 안 먹습니다, 술. 오, 와인 책색이랑 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나요? 제가 여러분들 가을 웜톤인데 이거 가을 웜톤색인가요? 얼굴이 약간 누리끼리해 보이는데? 멜롯. 예, 네, 그게 포도 품종입니다. 멜롯. 포도는 포도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샤인머스켓이 맛있어요. 포도 품종까지 알아야 하는 포도 품종은 거봉. 포도는 샤머가 최고. 저도 샤머를 좋아합니다. 근데 민주님 또 살빠졌어요. 전 또 살빠졌어요? 나 요즘은 진짜 살 빠질 일이 없는데. 나 요즘 엄청 많이 먹고 다니는데. 요즘은 엄청 많이 먹고 다닙니다. 고기도 많이 먹고 다니고. 애플망고는 떠났어요. 저 원래 투톱이에요, 요즘 여러분. 애플망고랑 샤인머스켓 두 개입니다. 근데 약간 애플망고는 너무 귀해갖고 못 먹고, 샤인머스켓은 먹을 수 있잖아요. 요즘 많이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와인은 진짜 예전에 이제 좋아하던 거고, 지금은 와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턱으로 바느질 해도 되겠어요. 뾰족해. 그니까요. 어떤 날은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뾰족해? 이렇게 뾰족할 때 있는데, 살 안 빠졌습니다.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막 한 번에 하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네. 애플망고 농장 차리는 샤이머스에 차리라시는데, 아니요, 애플 농장 혹시 차리셨다면, 혹시 수확할 때 저 좀 불러주세요. 왜냐면 제가 애플망고 다 까버리겠습니다. 먹을 수 있게. 얼굴살 또 빠져 보이는데? 왜지? 안 빠졌어. 있어요. 샤인머스크는 EMT 없어서 프로필 못 바꾸겠다. 자, 진정하고 차분히 생각해봐요. 청명이 노래 추천해준 거 한 곡만,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아, 할 말 생각났어. 원하는 좋은 사람 나타날 때까지 난 잠시 그녀를 지켜줄 뿐이야. 이 정도?
애플망고 다 까버리면서 다 먹는 알바생 천명. 제가 다 까버리겠습니다. 수학과 동시에 전량 소진 예고. 오늘 브레인스토밍 뭐예요? 막 약간 막 입이 두 개였으면 좋겠어요. 다 말하게. 너무 짧아요. 아, 축가 연습은 잘 돼가시나요? 아, 맞아. 이 얘기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 얘기. 이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저 축가도 어제 불렀어요. 어제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영상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제 영상도 친구한테 그 뭐야 그리드까지 켜갖고 카메라 맡기고서는 굉장히 조금 미안하지만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어제 축가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애망청? 애망청 보내드리고 싶은데 대빵님. 대삐님, 애망청? 애망도 청이 있어요? 그렇게 맛있는 거를 청까지 담글 정도로 어떻게 버티셨죠? 영상은 유튜브에 제가 대표님 컨펌 받고 올릴게요. 축가 불렀으면 축가.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요즘 제가 너무 요즘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상 내 네, 올리겠습니다. 청 만드는 거 어떻게 버텼니? 완전 비밀 메뉴야. 와, 어떻게 버텼네. 어제 찍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였어요, 어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잘 부탁해갖고 영상에 잘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뭐였지?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연습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또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 뭔가 그날 가는 날에도 이제 예식장 가는 날에도 아막 조금 뭔가 조금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좀 축가를 하지 좀 부탁을 되도록 조금 조심해서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준비를 많이 못하고 가가지고 조금, 아, 이거 조금 실수하면은 이게 뭔가 내 거면 모르겠는데, 또, 뭐, 그 신랑 신부의 되게 중요한 날인데, 내가 혹시나 뭔가 좀 준비 미숙으로 인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조금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그 분들의 날을 혹시나 조금 누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준비를 잘 못한 내 자신에게. 근데 뭐, 사실 지금 돌이켜봐도 뭔가 좀 제가 준비할 그 여력이 좀 없었거든요. 그냥 아예 좀 서둘러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곡도 마지막에 막 바뀌고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좀 굉장히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그리고 저도 한편으로는 이게 그리고 저도 지인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결혼식장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차를 타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는데 뭔가 조금 내가 긴장을 안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긴장을 안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뭐 민주는 긴장돼? 이런 당연히 긴장되지 지금. 이러면서 긴장되지 지금 내가 준비를 많이 못 해가지고 괜히 또 실수하거나 이러면은 또 가사 절거나 이러면은 어떡하나 계속 걱정됐네 이렇게 했더니 긴장을 안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뭔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뭔가 또 주신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뭔가 중요한 또 그거니까 막 조금 나름의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축가라는 게 그렇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조금 이제 아, 이제는 조금 이런 축가를 좀 조심해서 하거나 아니면 진짜 하게 되면은 진짜 심사숙고해서 잘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이미 지나버렸어. 즐거운 추억으로 남겨요, 우리. 근데 이제 뭐 결론은 그럼에도 이제 뭐 그래도 가사지를 갖고 올라갔었어요. 그래갖고 가사 보면서 또 불러갖고 실수를 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조금 그 전에 조금 그런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서는 좀 올라갔었던 설령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에피소드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뭐 그런 토요일이었습니다.
영상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지금 보관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릴 건데 한 번만 대표님 컨펌 받고 올릴게요. 그냥 해준다고 해도 진짜 너무너무너무 고마움. 그렇군요. 그래서 뭔가 또 저는 또 이제 뭔가 부탁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들 주변에. 근데 이제 또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주니까 뭔가 잘 이렇게 해서 선물 같은 노래를 이렇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 대비 잘 준비를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빠르게 컨펌 알려주면 우리 삐 화살표를 날릴 거예요. 대삐님 올려. 진짜 축가나 축사하는 거 보면 눈물 날것 같음. 그러니까요. 그게 근데 여러분 이게 또 MBTI도 그렇게 있는 게꼭 이제 같이 간 친구들 이제 다뭐제 가까운 친구들이거든요. 이제 뭐다 남자인 친구들인데 그 안에도 F가 있고 막 T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한명그 중에 친구가 완전 MBTI 이제 완전 잘 아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도 제 나름 좀 알잖아요. 저도 이제 F니까 뭔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조금 근데 뭐 그날은 저는 사실 결혼식에 뭔가 좀 이입을 못했어요. 노래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그 친구는 이제 또 기혼자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보면서 뭔가 자기가 뭔가 결혼했을 때 또 이제 또잘 뭔가 그러니까 뭐그 자기의 기억이 떠올라서인지 엄청 이입을 하더라고요. 막 부모님 여기 이제 뭐 신랑 신부 부모님 보면서도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와뭐 이게 또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뭔가 좀 뭔가 그런 뭔가 감동이 전해진다 이러는데 그중에 T 친구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느껴요. 이유는 없음, 장 눈물남. MBTI 과몰입 멈춰. MBTI 전문가인가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T, 아니, 그러니까 이게 MBTI가 다는 아니지만, 그 T 친구가 진짜 그런 걸 느껴. 진짜 그렇게 느껴? 이렇게 했어. 그래서, 갑자기. 저 T인데 눈물 나는데. 그쵸, MBTI가 다, 막, 다 그렇게 뭔가 정의할 수는 없죠. T 히본드. 저는 티로서 옆에서 그만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MBTI에 따라 딱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친구는 T긴 했거든요. 그러는데 갑자기 진짜 진짜 그런 걸 느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 듣는데 약간 웃겼어요. 아니 질문이 너무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이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느껴? 이러면서 뭔가 그런 한 감정을 약간 조금 진짠가? 약간 믿기지 않는 그런 질문이 너무 웃겼습니다. 그럼 T님은 뭘 느끼셨대요? 뭐 그걸 물어보진 않았는데 약간 그냥 보고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민주님 ENT잖아요, TJ잖아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ENTJ로 보이나요? 그럼 F님을 위로하는 걸 알려주세요. 사회생활 좀 다시 배워보자요. 근데 뭔가 또 F랑 T를 뭐 요즘 막 나누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굳이 뭐 저도 뭐 그렇게 딱 나누자는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좀 일화입니다. 일화. 공감이 먼저인 게 중요해요. 앵뿌삐. 아니요, INFJ처럼 보여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또 일화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얘기하다 보니까 공감 오케이. 공감. 그렇죠. 뭐 얘기하다가 근데 저도 뭐잘 못해요. 너 괜찮아? 그거라도 합격유. 아무튼 그래서 영상은 제가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찍은 건데 내가 잘 찍어줬어요. 이해는 가지만 울지 않는 청음은 저는 뭐 근데 저는 이 눈물샘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눈물샘이 고장을 났기 때문에 공감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영상 너무 기대돼. 네, 원래는 이제 막 보통 브이로그 같은데 제가 조금씩 이렇게 편집해서 냈었는데 그렇게 넣었던 이유는 뭔가 이런 좀 카메라가 엄청 흔들려서 이렇게 좀 지인들이 좀 즉석에서 찍어주셨던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올렸던지라 조금 편집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그냥 아예 부탁을 했던 거랑 한번 제대로 그냥 찍은 거 처음부터 끝까지 올려드릴게요. 풀 영상으로.
신구님 촬영 능력자인가? 제가 엄청 이제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 대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주면은 진짜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왜냐면은 내가 이거 축가 부르는 거를 나 이 바프리들한테 보여주기로 했거든. 근데 또 그러려면은 잘 찍어야 되니까 한 번만 부탁해도 될까? 이렇게 말했어요. 눈물샘 마사지. 잘해라. 아니네, 부드럽게 부탁했구나. 예. 부드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잘해라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면 안 들어줄까봐. 렌즈 닦아서 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공연 보러 가서 왜 셀카가 없었나요? 라우브님 공연 말씀하시나요? 그때 셀카? 저 근데 그때는 라우브를 찍느라 저를 좀 못 찍었습니다. 진짜 요즘 셀카 좀 없고. 아, 알겠습니다. 셀카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조만간 보여줄 사진이 또 찍어놓은 게 있어요. 라우브님 공연 혼자 가신 거예요? 아니요, 친구들이랑 갔습니다. 셀카 주시면 알겠습니다. 좌석? 어떤 좌석? 연극은요? 연극은 그 사무실 사람 들하고 갔습니다. 팬으로 가셨구나. 팬으로 갔습니다. 좌석이었어요. 뛰지 않, 이렇게 뛰어 이거지만 저는 이렇게 좌석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I love you like that 이렇게 하면서. 조만간 보여줄 사진이 또 있어요. 네, 준비는 해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쓰임새가 있는 사진이라. 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하고 Paris in the rain 이렇게 하면서. 오늘 셀카 기대해도 되나요? 캡처하세요. 금지. 알겠어요. 캡처하세요. 안 할게요. 기약 없는 기다림 시작된. 오, 저도 군거 궁금수. 와, 눈빛이 스포 안 알려는 눈빛. 눈빛이 어때서 그렇죠? 새해철 셀카 기대해서 알겠습니다. 눈빛을 감추는 방법. 뭐야. 연기도 참 잘해요. 진짜 비밀맨이네. 눈을 왜 그렇게 떠요? 안 들키려고. 어떻게 해도 맨날 들켜가지고. 10월에 작곡가님 잠깐 만나셨던 거 저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모든 걸 기억하고 있죠. 눈 뜨면 댓글이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아무튼 네, 셀카 알겠습니다. 셀카 알겠고요. 그리고 저거 뭐야,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그 노래도 알겠습니다. 눈주머니가 너무 커요. 조금 노화가서 더 커졌죠. 청명맨 집에서 안경 쓰세요? 예전에 썼었는데 요즘은 안 씁니다. 군대 사진 아까 올려달라고 했지. 군대 사진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군대 사진은 그 군대 사진 올려도 되나요? 군복 입는 거 그런 거 올려도 되나? 올려도 되나? 훈련 받는 거 이런 거 올려도 되나? 민주님 항공샷도 해줘요. 항공샷? 이렇게 찍는 거요? 이렇게 찍는 거? 빡빡이로 올려요? 빡빡이로 올리는 건 너무 창피해요. 빡빡이로 올리는 건 너무 창피하고, 이렇게 모자 쓴 걸로 올려드릴게요. 빡빡이면 저 못생겼어요, 여러분. 못생겼어요. 저는 머리가 좀 길어야 나요. 빡빡이 너무 약간 촌스러워요. 모자 쓰지 마세요. 아, 맞아요. 여러분, 저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썼던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려당했던 비니 있죠. 저 그거 길에서 쓰고 다니는 분 봤는데 그분 되게 힙하시던데.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해봤거든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저 해봤거든요. 빡빡이. 근데 짱 못생겼어요. 그거 무신사 랭킹 올라. 아니 그거 엄청 힙하던데 내가 소화를 못한 거였어. 그 비니 자체는 내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니었어. 비니 얘기하지도 말래. 너무해. 형이 힙한 사람이 아니잖아. 맞아요. 아닙니다. 전 힙하고 힙하지 않고 그래서 머리가 그냥 이 머리가 제일 나. 이 머리가 제일 나요. 점점점점점 왜? 나 비니 때문에 또 그래? 바나나 청명맨 포기하지 말아줘요. 청명은 머리를 염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염색, 20대 초반이랑 염색 때는 이제 뭐 염색 이것저것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했었는데, 지금 이제 나이 먹고서는 염색은 안 하죠. 갈색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원래는 갈색으로 하고 이제 볼륨 매직 하고 했었는데, 요즘 이제 그 갈색 염색도 안 합니다. 빡빡이 못 해봤는데 원해요. 여러분 빡빡이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주세요. 민주님 힙한 거 말고 다른 거 합시다. 솔로 지옥 와 진짜 상상도 안 되네요. 파마를 해보셨어요? 파마도 해봤습니다. 탈색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 연습생 때 한번 그 뭐야 사진을 한번 다 날린 적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막 그 노란색으로 탈색했을 때 하루 그때 무슨 카키색으로 염색을 하려고 노란색으로 탈색을 여러 번 해서 빼고 그 상태에서 빡빡이 하라고요. 아,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빡빡이를 그러니까 제가 빡빡이가 돼본 게 여러분이 돼보지 않았잖아요. 이 얘기예요. 여러분 머리를 빡빡 밀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왜 날렸어? 그게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날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게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서 뭔가 노란 머리 사진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탈색 사진 안 보여주려고 사진 다 날렸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하면은 진짜 저도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그 카키색 사진 머리 한번 찾아볼게요. 청명이 원하는 빡빡이가 문제냐고 다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자꾸 여러분 빡빡이라고 그런 거를 원할 리가 있나요? 탈색 사진은 그래서 제가 카키색 사진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 핸드폰 아직 있어요. 제가 그 핸드폰이 제가 지금 계속 아이폰을 써가지고 그때 이후에는 이제 계속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머리 했을 때가 갤럭시 쓸 때예요. 그래서 그때 그 갤럭시가 이렇게 사진 뭐 누르면 삭제가 다 돼버리는 그런 거여가지고 그때 사진이 많이 날라가고 없어요. 눈썹은 지켜주세요. 눈썹 왜요? 눈썹 밀지 않을 건데. 백업 잘 안 해놓으세요. 지금은 잘 해놓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해놓는데 그 당시 이제 한 10년 전 탈색했을 때 그때는 이제 없긴 없죠. 청명맨의 인생 내 컷 같은 거 잘 안 찍으세요? 인생 내 컷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찍을 때는 가끔 찍는데 뭐 자주 찍는 편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럼 염색한 사진을 한번 찾아보고 뭐 지금 뭐 하기로 했지? 뭐 염색한 사진, 군대 사진. 근데 내가 빡빡이는 너무 창피하니까 약간 모자 쓴 사진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동영상 올려드리고 셀카 이렇게 네 개예요. 아 너무 벽이 높다. 밤토리 청명 보여주기. 싱크대 사진. 작게 올리기 금지. 그럼 안고독방에 와주세요. 밤토리로 보여주세요. 밤토리는 너무 창피합니다. 그것도 있어요. 네컷 사진. 네컷 사진은 뭐였지? 네컷 사진 뭐였지? 와인 선물한 거니까 지금 내가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하고 나면. 와인 선물한 거 이름 알려주기. 그러니까 지금
저 이번 주 생일이어서 축하도 해주세요. 일단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바쁘리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와인 먹어요. 주종은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본 다음에 와인을 먹으면 제가 또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또 그거 또자한 병을 다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안 먹으면 버려야 하니까 와인 될지 뭘지는 한번 제가 정해서 인스타로 공유를 해드릴게요. 다안 잊어버릴 수 있나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라이브를 이렇게 하면은 이 순간에 되게 몰입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이런 뭔가 이런 올라오는 글들을 계속 순간적으로 읽으면서 그거에 대답을 하기 때문에 가끔은 이제 뭔가 이게 딱 꺼지고 나면은 뭔가 이게 너무 이 순간에 집중을 해서 뭔가 조금 기억이 이렇게 뭔가 하기로 했던 게 이렇게 여러 가지일 때는 뭐좀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래서 더못 올리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매주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뭔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와인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세요. 맨날 뭐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너무 이렇게 몰입을 해 있다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뭐랄까. 영화를 완전 집중해서 보잖아요. 밤톨 사진. 밤톨 사진은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다고. 그리고 모자 쓴 사진을 혹시 안 되겠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카키색 사진. 축가 영상. 주종 공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봐도, 영화를 딱 보면은 완전 그거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딱 보고 나오면은 막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 다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이미지랑 막 큼직큼직한 거 이렇게가 좀 남아있고. 근데 이제 다시 보면 아, 그랬었지. 뭔가 요런 느낌? 안주도 정해줘요. 고민하지 마. 안주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인 표지도 공유.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 하려면 와인 또 샵에 한번 가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다 잊어버리시고, 다 잊어버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다 기억을 못하는? 이게 근데 뭔가 약간 그런 예시를 제가 들었지만, 라이브 방송이 제가 이 올라오는 거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민주님 최근에 본 영화 있나요? 최근에? 최근에 그거 본것 같아요. 최근에 서울의 봄. 형은 언제 신곡 낼 예정입니까? 지금 언제든 내일이라도 내고 싶습니다. 본인 먹고 싶은 거 밀지 말아주세요. 안주 말하는 거구나. 노량 아직 안 보셨어요? 네, 노량 안 봤습니다. 서울의 봄 봤습니다. 보면 심박수 엄청 높아지잖아요. 네,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거 심박수 봤어요. 심박수는 안 봤는데. 내일 신곡 내줘. 신곡이요? 아, 신곡은 정말 언제라도 내고 싶죠. 무튼 일단은 영상부터 빨리 좀 물어보고 올려야겠다. 그러면 공연도 빨리 해주세요. 노량 보신다고 하시는 안 보셨 안 봤어요. 네, 보려고 했는데 안 봤습니다. 3월이라고 미리 믿기? 신곡 자켓 사진 찍은 게 아닌가요? 그럼 공연 사진인가요? 공연 사진입니다. 여러분 너무 물어보시니까 뭔가 준비를 하면은 약간 좀 약간 이렇게 또 감추다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허리야? 왜 허리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너무 우리 돼요. 너무 질문으로 다 차버리니까 제가 자꾸 거절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근데 거절을 원래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게다 질문이니까. 끝까지 말하지 말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한 마음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뭐 감추는 것만 미덕이 될 수는 없다 해서 말했습니다. 찍었는데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찍긴 찍었습니다. 체념하고 말을, 아니, 약간 더 숨길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더 숨겨보겠습니다. 왜 말하시냐고요? 장난친 건데. 아, 장난이었어요? 장난이었어요? 장난이면은 더 숨겨볼 걸. 일단 신난다. 그만 숨겨줘? 그만 숨기라는 거예요. 장난이니까 숨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반이 장난이어라. 아무튼 그래서 오늘 뭐 하나 말했네요. 뭐 그리고 뭐 저도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은데 이제 어쨌든 뭔가 좀 준비가 돼서 이러다가 갑자기 어떤 천재적인 일로 인해서 안 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요. 저도 좋아요. 나 정말 너무 기대돼. 당황하는 거 보는 맛에 놀리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나 진짜 놀리는 건지 몰랐어. 나 진짜 너무 계속 궁금해. 다들 궁금해 하시니까. 안 해도 시도하고 있는 청민이 너무너무 죄송해요. 아유, 죄송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제가 이런 거였어. 내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내가 너무 많이 대답을 못 해드리니까. 뭔가 조금 미안한 게 자꾸 쌓여요. 미안한 게 자꾸 쌓이고, 그거는 좀 이렇게 하니까 뭔가 별로 그렇게 제가 하고 싶진 않거든요, 마음은.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래, 이거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뭔가 이렇게 숨기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겠구나 하고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허술한 거다 무시해도 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무시해요, 제가? 사기니까 제발 주지 마세요, 청명맨. 사기? 진짜 줄까봐 걱정돼. 천둥번개 맞으면서라도 갈게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정해지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제 뭐 공연은 근데 원래 하기로 제가 빨리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직 일자나 이런 거는 뭐 공개를 드리기에는 그거는 아직 조금 미정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빨리 할것 같습니다. 제가 인스스에도 저번에 이제 인원 체크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준비를 이제 슬슬 할 건데 슬슬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또 오늘 새해인데 제가 너무 정신 사납게 했네요. 오늘은 뭐 말도 횡설수설하고 그랬는데 또 머리도 횡설수설하고 그랬는데. 세트리스트 스포해달라고요? 이거 장난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맨날 물어봐야겠어. 이거 장난인가요? 진짠가요?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얘기로 시간 앞에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 해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자고요. 저도 뭐, 사진도 찍었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저 지금 정신 엄청 똑바른데요. 제가 지금 횡설수설이에요. 굉장히. 제가 횡설수설 했는데, 여기가 좀 빠졌나? 아니죠? 아무튼, 여러분. 화이팅 해봅시다. 우리 하늘에서 한번, 청룡회가 청룡회 해래. 우리 하늘에서 한번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화이팅! 아무튼 이제 저도 노래도 짜야 되고 해가지고 하는데 잘해볼게요, 여러분. 저 이뻐해 주세요. 너무 놀리지만 말고. 저는 장난인지 아닌 장난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답니다. 알았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번에 제로시기로 간거 이쁘니까 놀리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